연습을 하는 거야. 찍는다. 우리는 두란도 어린이들 방송 이라는 이야기 볼게요. 우리는 어떤 차이냐면 여기에요. 기도 오는 전투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만주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 나라의 적들을 그들의 곡식을 모두 빼앗아 가게 하셨어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없는 하나님께 기도 들었어요. 징표는 보여주었어요. 뒤편에다가 양털을 조금 갖다 놓게 했어요. 매일 양털 이슬을 적고 바닥만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다음날 아침 양털은 이슬에 적었지요. 하지만 기도는 다시 오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었어요. 이번엔 양털이 말라있고 땅바닥은 이슬에 적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바닥 정말 철부보신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 정말 양털이 말라있고 땅만 이슬에 적었어요. 이제 기도 용기 생겨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말씀만 하지만 뭔 뜻이 따를게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군대를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므로 싸움에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그 계약이 이상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었어요. 그날 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 적적거리는 고래 위에 싸웠답니다. 그들은 이세리 나팔을 불어맞아 항아리에게 뜯었지요. 공중에는 활활 타는 해불이 휘둘렸어요. 적는 모두 겁이 질렸어요. 어마어마 군대님께 분명히 이렇게 지렛짐 가고 뿔뿔이 흐려져 도망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삼손은 아들인 장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웃하는 정인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인을 네 사람으로 성금을 뽑았어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다면 절대로 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삼손은 데일라는 여자와 사랑하이 사이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데일라 꾸졌어요. 삼손이 강아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 꼼짝 막
왜할수 있는지 알아보면 변해 줄게. 처음에 삼촌은 들라를 거짓말을 했어요. 마트를 다리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지고 마치 삼숨이 말했어요. 그날 밤 삼손이 자꾸 일어났을 때 뒤에 사는 그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술을 취했어요. 프레스 사람들이 오고 있어. 삼손은 벌떡 일어나 밭줄이 뚝 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들라는 입에 맞추면 삼손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만 대놓고 말했어요. 사실 내 힘든 긴 머리카락 때문이야. 삼손은 잠들자 들라의 하는 삼손은 대신 삼손의 머리카락이 묶인 채로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힘든 건데 근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고 감옥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었어요. 한수대로 대로 자주 부르게 하면 끌끌끌 웃었댔지요. 삼촌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삼촌은 온 힘이 다해 기둥에 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말을 못 놔주고 말았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못 잘려 버린 거죠. 또 읽어줄게요. 룻과 나오미. 나오미는 약속의 땅이 자란 여인이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 중한 명은 요지라는 요즘엔 거론했어요. 그 아들을 하는 요셉이 거론했어요. 그 몹시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얼마 후 나오미는 고향이 딱 돌아 마음을 먹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룻는 나오미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룻이 말했어요. 한 어머니 고향은 제 고향이 되고 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롯는 나오미가 함께 이스라엘로 갔답니다. 조상은 먹일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롯는 남의 밭에 가출 주소 이삭을 맞추었어요. 저의 밭의 주인은 뭐야? 착한 남자였어요. 보이스라는 밭에 있는 롯을 보았어요. 보이스를 돕고 싶었어요. 더 많은 이삭을 바다로 남겨두었어요. 보아스는 점점 롯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둘은 결혼해서 오페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롯이 나오미에게 새 가족을 생기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지요? 여기가 끝이네요. 우리는 도란도 금성경이라는 도란도 어린이 금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